로마서를 기록한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면서 종으로서 그 신분이 뭐냐면 사역이 뭐냐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자가 사도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봤지만 부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래서 사도라는 그 직분에 대한 많은 것들이 공격을 받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인가 9장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를 부르시고 그때 그 영어로 부르심을 통하여서 부름을 받아서 자기는 확실한 사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죽으심도 본 자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경로와 부여된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경로가 먼저 무엇이냐면 은혜를 먼저 받았다 그 얘기죠. 은혜를 먼저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받았다 그 얘기는 구원을 먼저 받았다 그 얘기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사명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사명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케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이 뭐냐?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봉사 예,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순종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1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다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그 삶이 우리를 향하여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문제가 찾아오기도 했을 때 늘 제가 기도하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모습을 벗어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니까 어떤 일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생명을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떠났지하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미라도 생명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근거 안에서 언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과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모든 사람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특별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르심을 입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2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상태.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깊어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5절. 허물로 죽은 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마귀로 인하여서 심판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느냐, 다른 사람보다 착했느냐, 의로웠느냐, 똑똑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그 창세 전에, 창세기가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정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다 그 얘기죠.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아니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기뻐했고 이뻐했고 좋아했고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예정하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의롭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고유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대로 하나님이 삼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장. 사도 바울을 불렀대.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분명히 사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봤는데 사도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바울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본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리를 듣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보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리라 하신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불택자로 유기되어진 것들이 뱃속에서 붙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에베소서를 가보니까 영원전서부터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은혜와 사도를 받은, 사도로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고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옥에 가두는 그런 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우리보다 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그 택하심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자를 성경에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는 구약에 있는 대표 율법의 선지자였고 엘리야는 율법의 선지자로서의 또 대표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말씀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고 얘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예수를 믿는 자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던 것 같이 저희도 영광 속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 23절. 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되죠.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은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시고 같은 방식으로 영광을 주시고 같은 방식으로 대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저 로마 대도시는 지금 제약으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질고를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었단 말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언제든지 네로의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체포되어질 수 있는 상태. 사자들에게 들어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질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로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해 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대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 의인이 예수가 왜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의인이면 율법 지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은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속국이 이뤄졌다면 죄인의 상태이다. 사단에게 붙들릴 만한 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보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을 오늘 누리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네. 청함을 오늘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성으로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멋있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건 너네들을 위해서 죽었고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미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근데 너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설교를 들었던 회개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다. 그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죄인인 것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8절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과 내가 죄였을 때 어찌 해야 되느냐.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회개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상태,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를 의를 자랑하는 그 상태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다.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며 그분이 물에서 올라오심으로 부활하시면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물 위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랬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약속은 전 세계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물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도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장 28절 1장 28, 18절 죄송합니다. 십자가 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복음이 증거되어주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입었을 때 오늘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믿음이 입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집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문벌로 지혜로 식으로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어. 학벌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나를 향해서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전과 기적이 나를 향해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이 복음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시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얻기를 했고 그 얻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어.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 돼 능력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면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도 다 말씀의 글자를 읽는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맛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임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가슴이 메워지도록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만드셨고 살리시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난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교회에 먼저 9절에서부터 10절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11절을 통하여서 오늘 어떻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김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중요한 것은 씻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했다 그 얘기죠. 거룩함을 입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았다 그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오늘 우리에게 은혜요 구원이요 치료요 회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신실해서 늘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죄인 중에 사도 바울만큼 죄인이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도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자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구별이 되어진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기에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비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그래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3절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자랑하였고 동물들을 경배하였고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공중의 새를 하나님보다 더 섬겼더라. 부도덕한 죄뿐만 아니라 가장 비열하고 가장 섬뜩한 그 폐허를 저질렀던 자들이면 로마서 밑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대면되어졌을 때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라 그렇게 있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되어졌도다. 성도님에게 증거하고 언제요? 2015년 전에 이미 다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받으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지혜로 구원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구속함이 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 안에 속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왜요? 죄 때문이로다. 그래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그 복음을 인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읽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7절 보세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인하여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은혜와 평강은 누가 입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평강을 입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승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은혜와 평강을 얻는 거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아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아무것도 없다.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근심이 있었을 때 자,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과 나에게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과 나에게 생각 안에 평안이 있는가? 이미라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없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가 살피시나요?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하나님의 우리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그 소망 그것이 부끄럽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마됨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운반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러면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랬다고 해서 성령님이 부어주느냐? 아니요.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증거하고서 성령님이 이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주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왜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과 평강과 은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던 그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은혜를 구함으로써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하나님께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진리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나만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는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죽었다는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그가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은 너희에게 알릴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말이다.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말이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속사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은혜가 있느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영광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오. 부르짖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 오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말씀이고 말씀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넘칠 수 있다. 그 얘기죠. 19절. 그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은혜와 평강은 구약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믿음을 달라서 무엇을 요구했을지라도 그것을 통도로 삼아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신약에 다시 이해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 이루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하나님 어디서 아시네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 계셔요. 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니까요. 예, 구약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 많아라고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많아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더욱 많은 것은 많아지는 것은 알므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열심히 드렸잖아요. 네, 하나님이 거부하셨잖아요. 성전의 문 닫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졌다 말씀이 말랐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죄인의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8절 1장 8절에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부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육신의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느냐. 구원이라는 것이 한번 받으면 구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갓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어린아이는 이브리서를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예요. 율법에서 계속 착해 해라, 선해라, 이거 해라, 이것은 초등학문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못해요. 친구에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말씀,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미리 정하셨던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고 이제 그 영원전에 기획하셨던 그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인간사에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부르시는 거죠.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워진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지금도 입만 위에 대신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영혼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일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여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구름을 입은 오늘 성도 여러분과 나인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기억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